안녕하세요. 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제가 그 마실라리아, 그 황금 마실라리아 조금 저기를 하고 분갈이를 하고 그 뒤에도 저는 한참 바크를 열심히 가장자리에 채워 넣느라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묻혀 있고 막 그래서 뿌리를 해치고 하다 보니 몇 개는 제가 분주 아닌 분주를 하기 위해서 떼어냈거든요. 너무 예쁘죠? 아직도 꽃이 있어요. 아시겠어요?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, 그 떼어난 아이들을 전에, 일전에 제가 제 영상에 한번 보면 이게 있는데, 보시겠어요? 하나하나를 심었어요. 마침 이 판이 있어서 수태에다가 심었거든요. 제가 쓴 바크는 현재 바크 3호 찐바크를 썼어요. 그리고 그게 이 대품에는 찐바크를 이용해서 바크로 심어 놓았고요. 여기는 지금 수태를 이용해서 제가 했거든요. 일전에 그러니까 수태 엄청나게 큰거 사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불려놨다가 쓰거든요. 지금 이 아이도 마저 바크에 심으려고 했으나 좀 그래서 수태가 조금 수분 관리에는 더 용이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수태에 심어놨어요. 과습만 피하면 수태가 물 관리하기가 좀 좋더라고요. 바크는 조금 그럴 거니까. 다만 저 화분은 크기 때문에 바크를 해도 바크 양이 많아서 저면급수에서 충분히 바크까지 물을 흡수시키면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한 열, 스물 몇개 정도 돼요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요게 25개가 돼요. 이제 한 군데는 제가 두 개씩 해놓은 데가 있고요. 그래서 요거는 모주 삼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커지면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나눔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보니 마침 또 이렇게 심어놓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. 화면이 그렇습니다. 네, 보시겠어요? 이걸 자세히 해보면 이렇게 커요. 그리고 이게 색감이 컬러가 정말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 보았고요. 시그니체스 전보로지는 또 제가 수태로 해서 심을까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신기해서 한번더 보여 드립니다. 보시겠어요? 엄청 굵고 역시 칼라는 진짜 보아야, 직접 보아야. 파란색이 아닌데 파란색이 나와요. 화면이 그런 것 이상입니다. 또 뵙겠습니다. 화면이 터치가 안 돼.